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주일날 교회에 다녀오다가 하원에 들렸거든요, 잠깐. 얼마 안 있으면 봄이라고 해서 그런지, 다육이 색깔이 예쁜 것들이 나왔더라고요. 우연히 들른 하원에서 데려온 아이들을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봄이라고 해서 저는 이제 카랑코에 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카랑코에 꽃, 요거 2,000원 주고 사왔습니다. 굉장히 조그만하죠? 그 다음에 제가 또 구입해온 게, 이것도 2,000원 줬는데요. 이거는 화재예요. 화재가 너무나 예쁘게 물이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화재 또 하나 2,000원짜리 구입해왔답니다. 그 다음에 또 데려온 것이 카라솔 밑에 자구가 아주 자글자글 달려있죠? 다음에는 또 이거 벽원. 벽원인데 이게 꽃이 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예쁘게 꽃이 펴서 꽃을 좀 봐주고 벽원도 조그만한데 2,0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지금 새로운 신상이 들어온 것 같아서 한번 데리고 와봤습니다. 카랑코에는 이게 겹꽃이라서 더 예쁘더라고요. 겹꽃은 카랑코에가 아니고 원래는 이름이 칼란디바예요. 예, 칼란디바 너무나 예쁘죠? 네. 그리고 요거는 화재. 화재도 색감이 너무나도 예쁩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까라솔. 까라솔이에요. 까라솔에 자구가 너무너무 많이 달려 있어요. 2,000원 주고 사왔는데, 네, 2,000원짜리 다육이의 행복입니다, 진짜. 네, 봄이라 그런지 색감이 너무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네, 2,000원짜리 네 가지 이렇게 예쁜 것들을 제가 이렇게 이제 카라솔, 화재, 벽어원, 카랑코에 차례대로 하나씩 하나씩 예쁜 화분에다가 분갈이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 요거는 제가 다이소에서 2,000원 주고 사온 물 조리개인데요. 물 조리개에다가 한번 심어보려고 해요. 다음 시간에는 카라솔. 카라솔을 요 물조리개에다가 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남은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항상 건강하고 즐거운 그런 날들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 항상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